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컬러가 너무 봄봄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게 연두색인데 화면에는 조금 덜 연두색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상세하면 한번 봐주시고요. 이렇게 뭔가 청쾌한 컬러감의 데님과 함께 이런 컬러 연출하니까 빨리 봄 됐으면 좋겠다. 그쵸? 지금은 자켓이나 코트 속에 기본 이너로 잘 입으셨다가 봄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청바지랑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는 하통 기쁜 기모 데님인데, 기모가 아주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, 4월까지 은근히 쌀쌀하잖아요. 충분히 잘 입어주실 거니까,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입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너무 땡겼네. 요 티는 폴리 레이온 스판이에요. 그래서 혼용률이 그렇기 때문에 면 티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얇은 울리트지 같은 소재인데, 저희가 왜 겨울에 보여드렸던 폴라 소재 울리트지랑은 조금 다르게 혼용률이 틀리면서 가공법도 틀려지면서 약간 봄 니트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활동감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? 면도 편한데, 그거보다 조금 더 흐느적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기본으로 연출할 수 있는 기본 티고요. 기본 티를 우리 주하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, 이유인즉슨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 바디라인 어디 하나 이렇게 주장되는 곳 없이 그냥 기본 핏으로 연출되는 그런 핏이 은근히 잘 없단 말이죠. 우리가 입었을 때 기본 핏이 되려면 그냥 옷걸이 걸린 것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빡시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정도여야지 우리가 입었을 때 너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연출되는 그런 핏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주아님들이 기본을 특히 좋아해서 많이 구입해 주시는 것 같고요. 전체적인 핏감은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통통 66이고 가슴 단면이 95 그리고 힙 단면이 100이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. 확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길이감이 딱 Y 라인에다가 힙 라인 가리는 이런 길이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주셔도 좋은데, 저희 데님은 좋은 게 뭐냐 하면 Y 라인이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. 제가 뱃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면서 또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으면 다리도 훨씬 더 아까보다 더 길어 보이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앞쪽에만 찔러 넣어가지고 입어주시면 편하고 또 은근히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해 주실 수 있어서. 저 아시잖아요. 여기 팔이 굉장히 둥근 거. 근데도 불구하고 소매도 길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한 핏으로 연출되는 딱 기본템이라서 66분들부터 77반 주아님들까지 편하게 입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슬림하고 그냥 우리 몸에 맞는 기본 핏이지만 은근히 바디라인이 넉넉하게 이렇게 있거든요. 그리고 요 폴리 레이온 스판사 그 특유의 요런 탱글탱글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기본 티이기 때문에 갖춰 놓으셨다가 이제 우리 봄에 야상이나 뭐 자켓 같은데 편안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재감은 요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약간 텐션감 느껴지시죠? 쫀득쫀득하니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뱃살이 주장되지 않는 기본 핏이라서 주아님들 너무 편안하게 잘 입어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. 컬러감은 제가 입은 연두, 그리고 제일 그냥 기본이에요. 크림, 베이지, 그리고 블랙까지 이렇게 있으니까. 그리고 우리 그 미사 생템 도트 플리츠 원피스 있거든요. 그거 지금 한몇 년째 잘 팔고 있는데, 요런 블랙이나 화이트 기본으로 받쳐주셔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구입하시면서 이제 기본 티 찾으시는 주아님들 있는데, 너무 딱 붙는 것보다는 요 정도로 살짝 우리에게 낙낙한 느낌 요런 거 같이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편안하게 입어주시기를 추천드려볼게요. 추천드려요.